엄마 아빠 퀴즈 산이의 어디서 잤어 듣고 왔습니다. 0340번님의 문자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젠틀한 어머니 아버지 어서 일어나주세요. 차 기름 넣으러 가셔야죠. 신동경이 주유상품권 준대요. 재밌는데 이거. 예. 그래서 뭐 일어나셨나요? 주무시겠죠. 근데 사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보면 와 되게 일찍 주무신다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예, 저는 항상 새벽 2시 넘어서 자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5027번님 부모님 퀴즈 신청. 엄마가 지금 만난 버섯볶음 해주고 계신데 라디오 듣다가 얼른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퀴즈 신청하라고 그러셔서 후다닥 신청합니다. 우리 엄마 화튀팅 화튀팅. 귀여운데 이거 화튀팅 하트병 하셨습니다. 버섯볶음 먹고 싶다. 버섯 되게 좋아. 이상하게 좀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에서 고기 맛 나지 않아요? 난 항상 그렇더라. 버섯 쪽 고기 맛으로 먹어. 고기 대신 아닌가? 1127번님 오빠 오랜만에 우리 엄마 안 주무시고 계시는데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돼요? 저 중3인데 이번 기말고사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엄마 자신 있으시다는데 한 번만 시켜줘요. 제발 진짜 제발 제 소원이에요 오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소원 들어드리죠. 예, 이분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7번님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심타파 신동 DJ예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되게 해맑네요. 네, 저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자,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남도여자중학교 3학년 6반 김가림입니다. 남자여자중학교라 그런 줄 깜짝 놀랐네. 남도여자중학교예요? 네, 남도여자중학교예요. 아, 그래요? 사투리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예요? 아, 사투리 써요? 예, 너무 많이 쓰는데요? 아, 진짜예요? 아, 부산인데. 본인 사투리 안 쓰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래요? 예. 네. 네라고 안 하고 예 하는 게 사투리 같은데요? 아 진짜예요? 아 예 진짜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 자 지금부터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순서대로 얘기해봐요. 시작. 월화수목금토일 아니 하나씩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시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일요일 사투리 엄청 쓰는데요? 근데 뭐 어쩌지 않는데. 근데 목요일 이건 안 하시네요. 목요일이라고 많이들 하시는. 진짜요? 예, 진짜. 맞다. 자, 우리 9941번님이요. 오빠야, 귀여운데 나 요즘 완전 사투리에 빠져 있어요. 나도 경상도 여자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시는데요. 오빠야. 경상도 여성분들이 그 애교가 진짜 많잖아요. 본인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애교 네.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애교. 오빠야,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오빠야. 오! 좋다. 아, 이 서울 남자들이 이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한번 더, 시작. 네. 한번 더. 아, 오빠야. 맞나 이것도 해줘야죠. 맞나 요즘에 아무래도 그 드라마가 인기 있다 보니까 예 가림양도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아 인기 많아요. 남자친구 네. 있어요? 여중인데 여중이라도 남자친구 생길 수 있잖아요. 없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예. 아니, 기말고사를 얼마나 잘 못 봤길래 잘 안 나왔다고. 그냥 고정대로 나왔는데, 제가 네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 원래 평소에 좀 공부를 잘하나 봐요. 네, 좀 잘해요. 점수까지는 안 물어보고, 제일 잘했던 등수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요. 이번에 반에서 3등 했다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잘 안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생각보다. 아, 그래? 원래 1등 목표였어요? 예. 와, 원래 1등 한 적도 있고? 없어요. 아직은 없고. 아, 꿈이 뭐예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잘 되겠다. 나 안 되는데, 진짜.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네. 표준어 사용하는 거예요. 애들이 네. 많이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자기소개 표준어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남동현초등학교 3학년 6반 김가림입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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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예, 뭐, 설마 제가 가짜를 얘기하겠어요? 진짜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귀엽다, 진짜. 어, 옆에 어머니 계세요? 네. 어머니랑 통화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바꿔주세요. 네. 어머님도 너무나 귀여우실 것 같아요, 왠지. 자, 어머니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어머니. 자기소개 살짝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가림 엄마 안미정입니다. 아, 안 씻어요? 네. 예, 우리 엄마도 안 씻신데. 예, 별건 아닌 얘기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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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좀 주무시다가 일어나셨나요?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잠기신 것 같은데요? 감기가 들었어요. 아, 감기에 걸리셨구나. 살짝 근데 좀 목소리가 우아하세요. 감이 나셨네요. 자, 우리 가림이 어떤 딸이에요? 아주 귀엽고. 귀엽고. 엄마, 아, 그, 네, 엄마를 많이 생각하는 딸이에요. 아, 그래요? 엄마 닮아서 그렇게 귀여운 건가요? 저는 좀 뚝뚝한 편이고. 어? 그래요? 예. 오, 그럼 아버님이 좀 애교가 많으신가요? 아빠도 좀 뚝뚝한 편이에요. 어? 근데 가림양만 이렇게 애교가 많지? 그래서 아마 가림이가 예.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 두 분 다 뚝뚝뚝 하시니까 우리 가림양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 잘해주는 거구나. 예. 우리 가림양 말고 또 있어요, 자녀분이? 네, 남동생 있어요. 아, 남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애교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어머님, 일단은 오늘 퀴즈에 도전하실 건데요. 네네. 제가 아이돌 관련된 퀴즈를 하나 드릴 거고 어머님이 맞춰주시면 주유 상품권 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맞춰주시면 주유 상품권 플러스 심심타파 청취자 다섯 분, 우리 박지현 씨, 유진 씨, 그리고 아이디 순데렐라 1014 8147번님에게도 저희가 에너지 음료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나만 믿어라 힘차게 기합 한번 넣어주세요. 목소리 괜찮으세요? 네. 자, 기합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나만 믿어라 화이팅. 아이,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나갑니다. 제가 문제를 낸 뒤에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엄마 아빠가 푸는 아이돌 상식 퀴즈. 다음 중 두 명의 멤버로 구성된 듀오는 어느 팀일까요? 1번 2AM, 2번 빅스, 3번 2IZ, 4번 2개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두 명의 멤버로 구성된 듀오는 어떤 팀일까요? 1번 2AM, 2번 빅스, 3번 2IZ, 4번 2개월. 하나, 둘, 셋. 4번 2개월. 4번 2개월 정답입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맞추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2개월이 어떤 멤버들이 있는 팀인지 아세요, 혹시? 예, 네, 남녀 아니에요. 어이, 맞아요, 어머니! 어머님도 네. 승리의 세레머니로 저한테 오빠이야, 요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뭐, 어떻게 해요? 오빠이야, 요거 한번 해주세요. 오빠야. 왜 이렇게 듣기 좋지, 이거? 아무튼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주유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우리 박지현 씨, 그리고 유진 씨 아이디 순데렐라 1014-8147번님께도 저희가 에너지 드링크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2개월의 넘버원 들으면서 저는 상품 소개로 돌아오고요. 엄마 아빠 퀴즈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청취율 1위 신동의 심심타파였습니다.